안녕하세요, 롤라예요. 오늘 찍어보는 거는 제가 출근길이에요. 출근길이고 지금 시간은 7시, 아침 7시 50분. 지금 이제 막 집을 나서서 회사로 가고 있어요. 회사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쪽에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마케팅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방금 전에 게이트 큰 문, 자동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아파트도 많지만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여기서 고층 아파트라고 하면은 고급 아파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이제 다운타운 같은 도시적인 곳에 있는 경우가 많고, 제가 사는 곳은 LA 그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바닷가 쪽 동네인데, 이쪽은 그런 고층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런 노란 건물 있잖아요. 저런 2층 정도? 보통 2층에서 3층 정도의 아파트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데요. 지금 오시는 길에 보는 것처럼 이게 정말 단독주택? 이라고 하나? 이런 식의 주택들이 아직 이렇게 보통 동네에 많고,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는 곳처럼 게이트 안에 한 단지, 어떤 담벼락 안에 단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집 여러 채가 모여 있는 그런 단지 형식의 주택 단지 같은 곳도 많은 편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사실 예전에 치안이 좋지 않은 곳으로 했던 곳이거든요. 유명까지는 아니고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던 곳이어서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저런 게이트가 있는 닫힌 단지, 주택 단지 같은 곳들이 좀 더 인기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은 중학교였나? 맞다.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도 중학교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헷갈립니다. 중순이라서 사실 정말 해가 내릴 때고 더워야 하는데, 지난 비디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요즘 LA 날씨는 정말 이상기온이라고 하죠. 습하고 지금 며칠째 구름이 껴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LA의 여름은 습한 거 없이 정말 아무리 더워도 땀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이 그냥 뜨거운, 정말 뜨거운 그런 여름. 그래서 그늘 안에 들어가면 살만한 그런 여름이 정상적이었는데, 한 10년? 아무튼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엘니뇨니 뭐 지구 온난화 막 그런 각종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때문인지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고, 물론 LA는 겨울에 춥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도 춥습니다. 한국만큼 춥지는 않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LA에 갔다 왔다면서 하는 얘기가, LA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 하나도 안 춥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면 정말 춥습니다. 물론 눈이 오는 정도로 춥지는 않아요. 하지만 LA에도 눈이 오는 지역이 있다.
시간이라서 차들이 많은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진입을 하고 나서 끝나려고 좀 많이 흔들리죠? 지금 진입을 하자마자는 생각보다 많이 막히지 않는 편이고요. 차는 좀 많아요. 제가 출근하는 거리는 마일로 한 20마일 되고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20마일 정도 되고, 20마일은 킬로로 대충 한 30킬로 정도 됩니다. 30킬로미터면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걸릴지 잘 아직 감은 안 돼요. 주말이 되면 한산하고 이 도로가 많이 막히지 않는데요. 막히지 않고 회사 있는 곳까지 가면 한 20분, 20분은 조금 정말 빨리 달렸을 때인 것 같고요. 30분 정도? 그리고 보통 출근 시간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걸 감안했을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늘 저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지각하면 안 되는데. 한국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게 있다면 외제차가 많다는 거. 근데 당연하죠. 한국 회사가 부산차고 그 외에는 다 외제차니까. 근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당연히 외제차가 많습니다. 일본차 많이 타는 편이고요. 한국차들도 요즘은 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이전엔 한국차는 이제 한국을 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한국분들이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외국분들이 타는 그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물론 한국도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꽉 막힙니다. 이제 슬슬 막히는 지점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출근을 하니까 막히는 지점에서는 내려서
그래서 막히 차가 안 막히면 한 30분, 35분이면 가는 거리를 어쩔 땐 2시간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막히면 정말 정말 뻥뻥 막혀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한 동네로 왔는데요. 이 동네를 지나갈 거예요. 여기 내리는 이 지역은 어디냐? 도시명으로 따지면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고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쪽 위치로 사실 다니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오시면 여기가 컴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컴튼! 컴튼이 어디냐? 이제 힙합을, 미국 힙합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투팍! 투팍을 아시는 분들은 컴튼에 대한 지명이 하지 않았는데, 맞다.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Straight Outta Compton이라고. 거기에 나온 그 컴튼인데요. 여기를 이제 컴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LA 다운타운이라든지 어떤 다른 깨끗하고 좀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의 그런 분위기의 동네가 아니라 약간 낙서도 많이 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들, 전체적으로 깔끔 단정하지 않은 모습들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컴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컴튼이 아닙니다. 컴튼은 사실 지도에서 구역을 따지자면 그 구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컴튼은 여기에서 좀 더 남부, 그러니까 저는 컴튼을 벌써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나온 셈이죠. 여기는 지명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예요. 근데 LA에 산다면서 왜 여긴 LA고 저긴 LA가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그러셨다고요? 안 그러셨어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에 있지만 서울 안에 서울 안에 무슨 동이 있죠? 서울 안에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강서, 강동, 그런 게 있듯이 거기도 다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그냥 동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에 없는 개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도,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이런 개념이 스테이트,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쵸? 없는 개념이 하나 더 있구나. 왜냐면 한국에 주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는 곳이나 뭐 컴튼이나 요 주변은 다 이제 LA 카운티라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LA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명, 그 안에서 도시명이 또 나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카운티도 LA고 도시명도 LA인 곳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카운티는 LA 카운티지만 이제 도시명은 LA가 아닌 거죠. 컴튼도 도시명은 컴튼이고 카운티는 LA 안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전 한국에 서울시 도봉구 창사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구 개념? 약간 구? 그러니까 여기의 도시를 한국의 동 개념에 하면 되겠네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살았었거든요. 그 같은 서울 안이지만 동 이름, 구 이름이 다 다른 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보다
일단은 이제 머리가 좀 덜 깨끗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밤에 오지 말아라, 밤바로 걸어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그 말이 맞다면 맞고 뭐 틀렸다고 할 것도 딱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교회도 있고, 저 주황색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틈을 비집고 정말 잘 자라는데 식물한테 미안하지만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관리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야자수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종류도 너무 많은데 이런 가로수로 나열져 있는 야자수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크고 잎새가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크고 가시가 많고 이제 무거워요. 이게 만약 크게 돼서 야자수 보시면 어떤 거는 매끈하게 긴 반면에 어떤 건 이제 굉장히 털 같은 게 아주 덥수룩하게 많은데 저런 걸 일일이 다 신경 써서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키우면서 저런 걸 일일이 다 제거하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더 너무 크기 전에 베었습니다. 참 좋은 나무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싹을 잘라버렸네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식물이라면 식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 관리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즐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구들끼리 나와서 주말에, 주말이나 연휴 뭐 이럴 때 나와서 바베큐 파티를 공원에서 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시설 이용하는 비용은 따로 내지 않고요. 시에서 세운 어떤 그런 공원, 개인 사유가 아닌 공원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참 우중충하네요. 주저리주저리 한참 하다 보니까 말할 거리가 조금 떨어진 것도 같긴 해요. 제가 앞으로, 왜냐면 LA는 이제 미국이 실제 한국보다 면적이 큰 땅이기 때문에 LA 한 도시 안에서도 거리가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디를 가거나 할 때 그 걸리는 시간도 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계속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해가면서 할 생각인데요. 중간중간에 막 땡겨볼 수 있을 분은 땡겨보셔도 되고, 여러가지 주제,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학교 정보라던가 사는 것에 대한 정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유도 하고 약간 그렇게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글로벌한 시대고 해서 또 LA 같은 곳에 아는 사람 하나쯤은 살고 있다던가 여기 와봤다던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래도 또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TV에서 보여주는 어떤 화려하고 좋은 모습, 너무 항상 잠깐 들러서 여행하는 그런 관광지, 그런 것도 물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여기에 사는 모습들이 어떤지도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슬슬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신호등 한 두세 개 지나면 회사에 다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멀리 뿌옇게 높은 건물들이 왼쪽 구석으로 보이시나요? 저기가 사실 여기도 다운, 여기는 이제 다운타운에서 몇 블록 그치긴 한데 여기도 다 다운타운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높은 건물들이 있는 지역인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학교 관련 정보 알고 싶으신 분,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